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부인님. 네, 캡틴 K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 네, 장마철이라 예. 꿉꿉하네요. 예, 제가 비 오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오네요. 네, 과유불급이죠. 네, 그렇죠. 비 피해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지난번에 잠깐 예고 드렸던 것처럼 학교 괴담입니다. 학교 괴담. 지난번 이야기만 가지고는 대충 이제 짐작이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 이야기들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라 부르지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 불렀죠. 국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두개 정도는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때쯤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예, 네, 근데 요 국민학교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예요. 제가 종로에서 나서 자랐는데, 제가 종로 북촌에서 나서 동촌에서 자랐거든요. 동촌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대학로라고 알고 있는 그쪽 동네 동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한 700년 됐나요, 그 학교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죠. 100년이 넘은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 안에 그 서울대 의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대 의대도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두 개, 중고등학교 두 개, 초등학교 두 개가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그 중에 한 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오, 역사가 예, 엄청난 그중에, 학교를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그 100년이 넘은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국민학교가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도 이미 몇십 년이 된 학교니까요. 학교마다 전설 같은 게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도 전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가 똥통 귀신이라는 거였어요. 똥통 귀신요? 네네. 지금은 화장실이 전부 다 수세식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학교도 다그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예. 근데 재래식 화장실은, 뭐, 사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에는 이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그 큰일 볼수 있는 그런 칸들이 나눠져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벽에 이렇게 서서 남학생들이 소변을 볼수 있게, 물길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벽에 유리창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창문이죠. 창문이 구멍이 이렇게 뽕뽕 이렇게 서너 개쯤 뚫려 있거든요, 환기를 위해서요. 네. 옛날에나 뭐 지금이나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짓궂은 애들이 이제 뭐 여학생들 고무줄 하면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고, 뭐 심어도 들추고 아이스크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유독 심하게 여학생들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었대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들은 얘기니까요. 하루는 그 되게 겁도 많고, 이 소심한 여학생 하나가 얘들이 괴롭히니까 도망을 치다가 화장실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나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숨는다고 숨다가 그만 그 재래식 화장실 구멍 아래로 빠졌어요. 근데 그 깊이가 그 한참을 썼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래 그 물, 저런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훤인 죽게는 굉장히 깊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키가 안 닿거든요, 그 정도면은요. 거의 2m 이상 깊이가 되기 때문에 손이 안 닿는 그런 깊이인데, 이게 이제 아이가 빠지니까 걔가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도망을 가고, 그 아이는 실종이 된 거로 처리가 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찾긴 찾았어요, 아이를. 찾긴 찾았는데, 그 후부터 이제 학교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바깥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 빠져 죽은 여학생이 귀신이 되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안 믿죠. 아무리 국민학생들이라 그래도 한 4학년, 5학년만 돼서 머리가 좀 커지면은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6학년이었던, 그러니까 저보다 1년 선배죠. 1년 선배고 저를 한 동네 살았던 형 하나가 축구를 했었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소변이 많이 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변은 밖에 있는 벽 있는 데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벽 있는 데서 이제 소변을 막 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창구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쳐다보는데 얼굴하고 옷에 그 변이 잔뜩 묻은 여자애가 얼굴을 부스 내밀면서 나는 더러운데 너는 왜 깨끗해? 너도 더러워야 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얼굴에다가 그 변을 막 칠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형이 그냥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손을 지르면서. 손을 지르면서 기절을 하니까 애들은 이제 학교를 해도 선생님들은 계시잖아요. 나중까지 계시고 또 숙직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도 계시고 손을 지르면서 쓰러지니까 선생님들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병원도 옮겼는데 아무도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죠. 그 말을 안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쓰러진 그 형의 옷하고 얼굴에 실제로 그 변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변은 누가 붙였을까요? 뭐 그 형이 혼자서 그 쇼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유 없이. 네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그 형이 이제 아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형이 중학교 들어가려고 딱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또 다른 동네 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컸던 거죠, 그때.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이야기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사는 동네에 그 학교가 있거든요, 그대로. 후배들이 제가 운동 다니는 도장에 그 지금 꼬맹이들도 다 후배들이에요. 몇십 년 후배들인데 이 예전에는 그 학교에 우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우물요?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흔적만 있었고요. 뚜껑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흔적만 있었고 그 우물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물인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우물이 사용이 되던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수도가 있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왜 청소라든지 이런 데 쓰는 물 있잖아요. 네. 그런 물을 이제 또 쓰고 우물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사용을 좀 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그날이 4학년도 소풍 가기 전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수희 아저씨가 학교에 무슨 일이 없나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막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삽을 들고 있었대요. 우리가 그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쓰는 큰 삽 있죠. 네. 그런 큰 삽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번개가 퐁 하고 치는데 갑자기 우물에서 뭔가 시커먼 게 훅 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삽으로 팡 하고 친 거예요. 그랬더니 팍 하는 소리 내면서 그게 떨어졌대요. 우물 속으로. 그래서 아 이게 뭐야 그러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들하고 아침 일찍 가보니까요. 뱀인데 다리가 네 개가 달린 뱀이 죽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둥 떠있더라요. 도롱뇽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요, 아니요. 이무기요. 오... 진짜 이무기요. 크기는요? 크기는 뭐 정확히 뭐 크기 얼마나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굉장히 컸었다고 그랬더라고요. 오... 우물이 거의 그 물에 꽉 찰 정도로 컸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이 되려다가 그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용이 되려다 사람이 보거나 이렇게 뭐 방해를 하면은 그 잡아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삽으로 쳤잖아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게 용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 이거 제가 입학하기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네. 입학하기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제사도 지내고 우물도 막고 뚜껑도 다 덮어놓고 그랬다 나중에 우물을 막았다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물도 막고 그랬는데 재밌는 게 4학년도 소풍 가기 전날은 꼭 비가 오고 그 다음날 그 소풍 가는 날 다리는 맑아요. 우와. 이건 사실인 게 제가 이 이야기를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이 동네에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4학년도 소풍 가는 날 제가 알잖아요.
마필 출신이니까 대충 그때쯤 되면 꼭 비가 왔다가 그 다음 날 맑아. 그래서 지금도 그게 용해에 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은 잘 좋은 데로 갔는지 그 용이. 혹시 그 학교 네. 이름을 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설이라서 네.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아 밝혀도 되긴 하는데 네. 현재 지금 실제 있는 학교에서 그냥 H국민학교라고만 할게요. 그냥 H초등학교. H초등학교. 예예예. 예, 예. 자 혹시 그 종로 쪽에 예. H초등학교 역사가 예. 오래되었다는 H초등학교가 아 100년 된 학교가 종로에 한 두어 개 돼요. H로 시작한 학교가. 네. 그 학교에서 혹시 이런 네. 전설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 제가 아까 동네 밝혔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동네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이거 짧은 얘기인데 약간 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옛날에는 아이들이 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청소를 했는데 유리창 같은 것도 아이들 닦았거든요. 근데 높은 데서는 사실은 위험한데 그 아이들 창 닦게 하면은 그 청소당벌이 저걸 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럼 이제 힘쓰는 일은 남자애들이 하고 여자애들은 이제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시켜요. 치우는 거, 뭐 닦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학생이 하나 그 치우고 있었는데 이 짓궂은 남자애들이 장난으로 오리 걸어서 상상 걸어가지고 에이 하고 놀래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애가 막 그러다가 창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떨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건물이 5층에서 비가 오면은 그 여학생이 울면서 창에 앉아있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 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걸 봤다 그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학생을 봤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피가 묻어가지고 그 신발에다가 티셔츠 같은 거 난방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막 울고 있다고 단발머리인데 근데 재밌는 게 그 봤다는 사람들이 목격담을 들어보면은요 그 봤다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을 다 헐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없겠죠. 아 사모님 이거는 제가 학교 개담은 아닌데 국민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한번 붙여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예예예. 예. 예전에 동네에서 골목에서 애들이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뭐 네. 다방구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공놀이하고 이랬는데 옛날 집들은 담이 낮아가지고 애들이 공놀이하다 보면 공이 넘어가요. 담 안으로 공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에이 녀석들아 그러고 꺼내주시고 그러는데. 네. 유독 안 꺼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이신데 저희가 이제 마귀 할머니라 부르는 분인데 혹시 통장이 뭔지 아시나요, 사부인님? 통장이요? 네네. 반장, 통장. 아, 동네 통장. 네, 동네 통장. 통장 할머니셨어요. 통장이니까 저희 어른들도 이렇게 부모님들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못하고 연애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이 집에는 공이 넘어가면은요 절대로 공은 안 줍니다. 어떤 공이건, 축구공이건, 조그만 소프트볼이건, 넘어가면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복을 한다고, 겨울에, 예전에 서울도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 눈이 오면은, 그 집이 약간, 조그만 한옥이었어요. 조그만 한옥이었는데, 문고리 달린 그 대문 앞에다가, 눈을, 저희 한 머리 높이 정도까지 쌓아요. 하다가, 그렇고는 거기다 물을 살짝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꽁꽁 얼어요. 밤새. 말하자면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죠. 네. 나름 이제 그 보복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동네가. 누가 그랬냐고. 어른들은 저희가 그랬는지 알죠. 아는데 정확히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 추석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 폭약이 있었어요. 폭약요? 네네. 조그만 화약 같은 건데, 포금탄이라고 해서 심지어 불 붙이면 빵하고 터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실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의 가운데, 엄지 손톱 한 3개 정도, 그 정도의
종이로 된 납작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을 양쪽으로 당기면 이게 빵! 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대문이 문고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고리 양쪽에다가 실을 양쪽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다섯, 6개쯤. 열면 터지게? 네. 헐. 다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가 장난으로 골목에서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다가 그걸로 부비트랙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걸리면은 빵! 하고 터지게 넘어지진 않아요. 그 정도니까 다치진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니까 놀래죠. 예.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노란 등이 걸렸어요. 근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6학년 때예요, 그게. 네. 그러고 몇 달 정도 놀다가 짬뽕공이라고 하는 그 말랑말랑한 고무공이 있어요. 야구공만한. 쉽게 말하면은 야구공만한데 하얗고 말랑말랑한 고무공이에요. 저희가 그 음식 말하는 그 짬뽕이에요. 아, 짬뽕공. 네네. 근데 공놀이를 하다가 이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때 비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터지 그러다가, 아니,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넘어가서 가지고 와. 그런 거예요. 막 애들이, 야, 그래. 기왕 들어간 거, 우리 그때 뺏겼던 것도 다 갖고 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5학년인데 굉장히 몸이 날래고 운동신경이 좋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는 그 담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어른의 이마 정도 높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발 한번 툭 딛고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손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였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은 애니까 더군다나 걔는 툭 하고 넘어간다고 담을 잡고 몸을 올린 거예요, 상체를. 올리더니 얘가 갑자기 확 그러더니 뒤로 넘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귀해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귀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장난하지 마 그랬거든요. 장난하고 있어 그러면서 야 확인해 볼게 그러고는 6학년에 하나랑 다른 5학년에 하나랑 둘이 담위로 아까처럼 탁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들 또 떨어지더니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뒤로 쳐서 물러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었어요, 제가. 저도 옆에 있는데, 그랬더니, 귀신이다! 그러고는 뛰어내려왔어요. 골반 아래쪽까지. 그래가지고는 하정이 허허거리다가 애들이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들어봤는데, 처음에 넘어갔던 애 있죠. 네. 처음에 넘어갔던 애가 본 거는 그 할머니 귀신이 짬뽕공을 들고 노려보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그러고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야 장난치지 마 그러고 두 명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명애가 본 거는 할머니가 그 공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공 안 꺼내준다고 그랬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안 놀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야. 거기서 놀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그 집 팔려가지고 헐고 다른 집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상황은 끝났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거는 실제로 옆에 있었으니까. 네네. 어우, 소름 끼치네요.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특히 그 얘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공 뜯어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장면이... 예. 자, 그 얘기까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이제 지금은 그 자리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도 저희 학교 재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고등학교에 자리에 있고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저기 양천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그 동네 근처에 있는 S모 고등학교랑 우리 학교랑 두 개가 신흥 명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학년이 900명입니다. 한 학년이 900명인데 1년에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그 정도 레벨의 학교를 100명씩 보냈어. 이야. 그러니까 막 신문에도 날 정도로 강북에 뭐 신흥 명문학교다 막 이러던 그런 학교인데
문제는 이 학교가 이 산 꼭대기예요. 이거 뭐 이름을 안 밝혀도 대충 위치만 알면 알 사람도 알겠는데 정릉산 꼭대기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도학교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제 어딘지 아마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산 꼭대기라고 해도 학교 교문인 데까지가 그냥 무슨 산이 아니라 다 주택가예요. 주택가고 큰 도로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두 대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갈 수 있을 정도 넓이의 길이 찻길이 있는 그 정도의 주택가인데 문제는 걸어서 올라가면은 거의 천천히 걸으면 30분, 20분, 30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버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근처에서 학교 교문까지 데려다주는 무료버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30분 간격인가 뭐 20분 간격인가 움직이니까 잘못하면 이거 타려고 기다리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불법이긴 했는데 뭐 딱히 불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아이들이 그 등교하는 시간 있죠. 네. 뭐 한 시간 정도 뭐 한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만 거기 오셔가지고 한 아이당 100원씩 받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교문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섯 명 태우는데 보통 수영차 다섯 명 타잖아요. 그렇죠. 다섯 명 타는데 그렇게 타고 올라가면 뭐 여섯 명도 타고 일곱 명도 타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그 자동차로 올라가면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한 2, 3분?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100원씩 내면은 그 아저씨들은 이제 그걸로 몇 번만 왕복을 해도 그게 꽤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항상 10여 대 이상이 있었어요. 와. 그, 우리 등교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랬는데, 하루는 저랑 동갑인 3학년 애가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끼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이제 아는 반애랑 같이 막 떠들면서 갔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 시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부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복은 교복에 학년 배지, 학교 배지는 다 있었어요. 이름표도 있고요. 저희 학교는 또 이름표 위에 보면은 그 대학교 학번처럼 번호가 있었거든요. 학번이 있었는데 그 학번을 보면은 몇 학년인지 나와요. 그리고 배지도 보면은 몇 학년이라고 배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 시끄러워서 미안해 그러려고 쳐다봤는데 1학년인 거예요. 2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 3학년한테 야 시끄러워 그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1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서 보자 그러고는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내렸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좀 아까 우리한테 야 시끄러워 그랬더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애도 없었고 자기가 탔던 거기에는 이런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봤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희가 뒷자리에 한 4, 5명 정도 끼어앉고 앞자리 원래 한 명만 앉잖아요. 앞자리에 한 명만 앉는데 너무 급하면은 앞자리에 한 명 앉고 그 무릎에 한 명을 더 앉히고 이렇게 또 가요. 짧게 가니까. 근데 그 무릎에 앉았던 애가 자기는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었으니까 돌아볼 수는 없었대요. 돌아봐가지고 얼굴을 보거나 이래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분명히 야 시끄러워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뒤에 그 야 시끄러워 안에 빼고 4명이 있었고 앞에 2명이 있었고 6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명만 들었대요. 나머지 4명은 못 들었대요. 뭐지? 근데 이런 일이 그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가끔씩 있대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우리 학교에 옛날 다니다가 죽은 애가 있냐는 누가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7회 졸업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원래 그러니까 있던 학교가 재단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서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그 인수라는 학교예요. 인수라는 학교 이름을 바꾼 학교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전 학교에 다니던 애 귀신이 아니냐. 예,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명확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가 3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근데 뭐 지금은 예전보다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담배를 피면은 맞았어요. 옛날에는 뭐 기아도 있고 구타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요. 뭐 선배한테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숨어섭해지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희한하게 크리스찬 학교인데 담배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학을 먹이진 않고 그냥 때리기만 해요. 그러고 압수를 해요. 담배를 뺏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담배를 뺏기니까 몰래 숨어섭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스탠드 뒤쪽에 산이 있고 약간 숲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조그만 레이더 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병력이 거의 뭐 분대 병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기지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담배를 가끔 피러 올라가는데 이제 3학년들이 거긴 주로 올라가는데요. 3학년도 올라가는 데는 1, 2학년도로 못 올라오거든요. 맞으니까. 근데 3학년들이 올라가는데 그날도 이제 친구들 셋이 밥 먹고 점심 먹고 식구때가 한다고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다가 하나가지고 오줌이 말려오니까 야 나 잠깐 소변 좀 보고 올게 그러고는 그 나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오줌을 놓대요. 내가 부스럭부스럭 하고 나더니 누가 쑥 나오더래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에 부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한테 걸리면은 부사관들이 끌고 내요. 또 교무실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죄송합니다를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오줌이 급해서요. 소변하면 잠깐 보고 내려갈게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 없더래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군인 아저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한 50대 정도 된 아저씨인데 한복을 입고 멍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뭐지? 그랬대요. 저 왜 죄송합니다 그러고 고개를 숙였다 딱 드는데 없어졌대요. 얘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온 거예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귀신이다 그러고 애가 하얘져가지고 뛰어내려오니까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뛰어내려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한테 걸렸겠죠. 아... 제일 무서운 건 그거거든요. 선생님한테 걸렸죠. 손님에서 내려왔는데 안 걸렸겠어요. 그래서 뺏길 거 다 뺏기고 매는 매대로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자수하로 뛰어내려갔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이거를 제가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 예. 둘 아까 그 얘기도 3학년 때 있던 일인데 둘 다 3학년 때 있던 일인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걸렸던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반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오늘 학교 괴담 이야기를 이렇게 네. 다양하게 썰을 풀어주셨는데 네, 네. 쫙 풀어주신 썰들 중에 네.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리얼 실화다 싶은 거는 어떤 걸까요? 이무기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비가 왔거든요. 아, 실제로. 네네, 실제로 비가 왔거든요. 4학년 소풍 가기 전날에 비가 오고, 그 다음날은 맑아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확인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야, 이 무기라. 예. 오늘 학교 괴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캡틴 K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